녹즙기가 왔나봐요. 녹즙기 그 거기 있대요. 해관 갈게요. 네.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녹즙기 주문에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왔네요. 어 그래? 예. 그러면 한번 열어봐야지. 전체가 중요하고. 그렇지. 무겁겠다. 어, 이렇게 넣는 건가 보다, 이거는. 예. 회사 1년 지어야 살 수 있다. 예, 맞아요. 변농사, 기린농사 한 거. 화폐야, 이거는. 녹즙기를 하나 작업만 했습니다. 흔세, 이거는 현주씨. 현주씨. 딱 왔을 거라고, 이제 딱 맞네! 약간 주짜이네. 그럼 가까이 하고 이리라도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자리 딱 간 게 이게 바로 딱 내는 거야. 넣고 오자 했는데 재밌네. 귀엽잖아. 알마드 샤프리나. 이거 진짜 끊임없이 오네요. 아 오늘 비안 오면은 진짜 산에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예상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가기 싫어하잖아. 내일 가자. 내일 가자 그러더라. 내일 물을 좀 받을까요? 입술이 너무 시끄럽네. 산 중에 살다 보면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 나는 목소리가 커갖고 그냥 장난을 하는 말도 신선에 놀래고 이런다.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소리 안 지를게요? 예. 저 현주 씨는 보니까 예. 수박도 단 거보다 이렇게 안에 그 허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넣고, 다 넣고, 다 이렇게 깎아 넣은 거예요. 예. 우리 젖잘 때 그거 넣으면 돼요. 껍질. 아, 아로니아 저것도 넣으면 씨까지 다 안 찔려요. 어, 맞아요. 짬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식사 전에 그날 먹을 거를 싹 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쫙 짜서, 하루 한 끼니까 푸짐하게 먹어야만,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욕의 삶, 아무 욕심이 없다는 거. 내가 씻고 닦고 막 처음에 해줘. 이 정도로 욕망이 없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사형수다. 사형수인데 이제 마지막 곧 사형 시간이고 마지막 밥이에요. 그 마지막 밥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걸 주겠대요. 그러면 너는 뭘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 선생님 뭐 드실 거예요? 다먹지 해주는 데 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네요. 예. 그렇죠? 선생님은? 나는 날 씹는 백도 목숭아를 하나 먹고 싶어요. 백도 목숭아요? 숭아 하나 딱 먹고 갈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럼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들은 라면이랬어요. 백도인데 그 아주 물이 꿀물처럼 아주 달콤한 목숭아. 큼직한 거 함께. 막 함께 먹고 싶어. 안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아니면 녹차? 아, 녹차 한 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차 한잔 하고 가겠다. 사실은 과학에서는 공, 곧 무라고 밝혀냈거든. 결국은 원자의 형태가 옥수수가 됐든, 뭐 빵이 됐든, 라면이 됐든, 결국은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거든 결국에. 이거 어제 아무리 많은 걸 먹었어도 결국은 또 한 번 넣고 나면 또 공으로 돌리거든. 몸은 계속 공으로 돌리잖아요. 그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대변을 못 본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실컷 먹어놓고는 대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아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빨리빨리 공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진화의 참성품이 공이잖아요. 마음이 계속 일어나니까 오늘 끊어야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아 진짜
옥수수 하나라도 마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일어나요, 거짓말. 일어나요. 네. 그게 당연하죠. 일어나요. 생차보다는 녹즙이 이제 먹어야 되죠. 살아있는 더. 이제 생차를 안 먹게 될 것 같아요. 녹즙 마시면요? 네. 끓이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에너지가 좀 아무래도 그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차라리 녹즙을 이렇게 한 잔 해서 좀 생수 타서 진하면은 그래 마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가 다르니까 끓인 거. 녹즙을 얼마나 더 마시고 끝이 날까요? 녹즙이요? 네. 뭐, 무한정으로 먹다가 끊기지. 그것도 더 이상 먹고 싶어요, 요즘. 계속. 그래도 배고픈 줄, 어제 아침에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는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써보니까 어때요? 녹즙기. 뭐 괜찮네요. 네, 안 부른 사이에 짜놨네. 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녹즙이? 예. 이거 녹즙 뭐가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녹즙이요? 응. 여기 머이 들어가고요, 썸박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제 우서이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제 아로니아도 들어가고. 아로니아도 넣었어요? 예. 과일 갈은 거 하고 이 섞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쓰니까 하고 이거. 좀 넣어서 먹을까요? 예, 그러셔요. 예. 오셔요. 예. 이제 뭐 드시고서 하시죠. 선생님. 들어보세요. 예. 어때요? 쓰죠. 쓰죠. 네. 자, 이제 쓴 거를 중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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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고서 또 섞어서 먹으면 되니까. 아, 맛있어졌어요. 훨씬 좋아졌죠? 네. 맛있어. 베리하고 바나나랑 넣은. 엄청 맛있어요. 그죠? 어때, 신선생님? 맛있어요.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네, 맛있어. 쓴맛이 사라졌어요. 오,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후로? 아, 가동 업내에 볼일 좀 보고요. 근데 녹즙 사고, 예. 뭐 어땠어요? 잘 되던가요? 예. 아주 잘 되고요. 녹즙을 먹으니까 힘이 넘쳐나네요. 그 힘 생기는. 뽀빠이가 되는 것 같네요. 뽀빠이가 돼? 예. 그 힘 생기는 걸 뭐 할 게라? 지금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래도 뭐. 너네 물 데려갈 때. 한 번씩. 얘네들. 하여튼가 생즙을 먹으니까 에너지가요. 틀리다. 그래요. 우리 눈에 왜 제가 왜 와 있어요? 아, 제가 뭐 먹이를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있는가 싶어서 왔는 것 같은데. 그래? 예. 우리 집엔 잘 안 왔는데 그동안에. 여기는 뭐 농약이나 비료를 안 주니까요. 아무래도 더 맛있지요. 다른 눈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아, 꼬동이 먹으러 왔을까? 뭐, 한두 마리 먹겠죠, 꼬동을. 빗속에서 은주 씨 보세요. 여기 네. 지금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쁘다 근데. 아주 우아한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이쁜 애가 왜 왔지? 한 마리 키워요. 키워요? 예. 자연스럽게 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없잖아요. 될 일 있나 싶어서 왔는데 눈이 괜찮아요. 많이 먹고 있거라. 우리 갈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이제 계속 오겠는데 먹을 게 많거든 지금. 친구들 데리고. 그러겠네. 이 논이 이제 동물들 낙원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갑시다. 비가 와서 이거 어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째야.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천천히 가세요. 아니, 한주 씨, 네. 이리 비가 많이 와서 어쩌지? 괜찮아요. 좋은데요. 괜찮아요. 조금 전에 넣었잖아요. 맞아요. 있어드니까 너무 좋아요. 생이나 좀더 드시면 되죠, 뭐.
꽉 채우세요. 됐어. 예. 우리 이제 맨발로 예. 이제 여기 탈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2km네요. 갑시다. 가요? 예. 바지 편하죠? 네, 엄청 쿨. 가도 냉장고 바지. 천천히 가세요. 분지봉 오래간만에 왔어요, 저도. 현주 씨, 네. 이제 올라가죠. 1시간 걸렸나요? 1시간 30분 정도? 예, 한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1시에 출발했잖아요. 오면서 좀 오래 앉아있어서 그냥 안 쉬고 왔으면 1시간 정도? 스님 땀이 엄청 많이 나셨어요. 아유, 오늘 날씨가 후덥후덥해요. 네. 여기에서 섬진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예, 습기가 너무 많아요. 예.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높아서 저쪽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저수지 저기 가운데 뭐가 있나 봐요. 예, 뭐 인공적으로 뭘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게 우계저수지 왼쪽에. 예, 신선생 언제 오셨어요? 아, 미안해요. 아, 좀 천천히 전화할 걸. 3번. 빨리 내려오라고. 3번. 솔직히 말해봐요. 빨리 갑시다. 현주 씨 가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선생 강아지 밥 주고 청소해놓고 나는 마지막 가서 조금 요가 그거 하고 그렇게 올게요. 예. 네. 씨, 네. 오늘 가시는 날인데. 예. 네, 오늘 가는 날이에요. 편하게 앉아보세요. 어제 영상 봤어요. 어제 영상 봤어요? 저녁에. 아, 진짜? 예. 네. 어. 잘, 편집을 잘 하시네요. 그래요? 예. 네. 좀 잘라내는 것만 해요. 글씨도 잘 넣으시고. 대단해. 배우셨어요? 단 한 개 더.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단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냥 내가 의식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서 그냥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시작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또 그런 추억? 아, 그거 보면 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또 그때는 내가 이렇게 또 생체식을 하면서 있었는데 또 내 마음은 또 어땠는데 우리 현주 씨 네. 가시면서 그냥 경험해 보니까 5일간 집에서 먹는 식사랑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처음에는 첫날에는 월요일날에 제가 왔잖아요. 그렇지. 화요일날 아침에는 머리가 좀 탱 돌면서. 아, 그랬죠. 뭐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복숭아 하나 달라고 했죠. 예. 아, 10시쯤 오셨어요? 10시 좀 못 돼간 것 같아요. 아. 네, 한 시간 정도만 기다리면은 되니까 좀 참으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참으니까 또 참을만 했고, 그 화요일부터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픔이? 예. 근데 그 화식이라는 것 자체가 헛된 거짓 배고픔을 주거든요.
그 개들이기 나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밥을 먹고 아. 여기에 왔었고 맞아요. 화요일 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배에서 좀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밥 달라는 신호? 네, 맞아요. 습관.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일식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요? 들어요. 굳이 좀 막 노동을 한다거나 한다면 과일 정도로 보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식사는 생채식이라고 할지라도 일식 정도가 그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이 아니고 그냥 생활하면서는 이식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전 시간은 배출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11시, 12시까지는 안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점심, 저녁 시간은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제가 이제 몸에 변화가 있잖아요. 절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 굳이 특별한 단식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냥 그 비워두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렇죠. 우리 보통 저녁 때는 5시에 6시 사이에 공양하고 그 다음 10시, 11시까지 안 먹으니까 그 기간이 한 18시까지 19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간 단식을 얘들이 하는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아마. 간헐적 단식을 우리는 한 거거든요. 일식을 했기 때문에. 맑고 몸도 편안하고 정신 상태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냥 기존적인 그 화식의 습에서 조금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경험이 이제 우리는 쭉 해봤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 완벽한 생체식은 아니지만 거의 1년 정도 생체식을 해보다가 화식을 다시 1년 정도 했었고 다시 생체식 쪽으로 전환해보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제가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순수한 그런 자기 자각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지. 자기를 정화해 나가면 이 자연은 저절로 정화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개체수도 조절하고요.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주면 의식도 굉장히 명료해지면서 스스로 자각을 저절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뭐 아주 어려운 공부를 뭐 몇 시간씩 하루 10시간씩 안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음식만 잘 조절해 나가고 내가 이제 바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절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도 자꾸 저절로 나간다.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삶 속에서 늘 같이 있다. 좋은 가서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또 현주 씨가 가시는 날 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좀 해주고 가세요. 별로 나쁜 점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좀 해주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잘 쉬었다. 안녕히 가자.